이렇게 핫도그 휘낭시에를 완성하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휘낭시에를 만드실 때 주의할 점 다시 알려드릴게요. 온도와 믹스의 정도에 따라 제품의 결과물이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식감이 조금 가볍게 만드시길 원하신다면 힙을 살짝 올려주시면 되고요. 그래도 식감이 쫀득하고 무거운 걸 원하신다면 가볍게 섞어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. 프리드릭 베이커리의 체질 셰프입니다. 이번 강의는 핫도그 휘낭시에입니다. 휘낭시에에는 많은 레시피와 종류가 있는데요. 저는 오늘 세이버리한 휘낭시에를 준비했습니다. 이때의 팁은 냄비에서 저어주시면서 태워주시는 게 색깔이 나게 더 좋습니다. 가장자리부터 갈색으로 변합니다. 천천히 반죽과 버터가 잘 섞이도록 섞어주시면 됩니다.